백석 총회 산하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악법들이, 재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사회가 망가지고, 또 사회가 망가지면 나라와 민족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이게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법입니다. 근데 이런 악법이 제정되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잠잠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악법을 눈감아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만은 영적인 눈으로 나라의 미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누구 하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악법들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들이 판친 겁니다. 성적 문화가 판친 겁니다. 향락 문화가 판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악법이 재정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이 잠잠함이 있으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백석총회의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님들은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나라를 구했듯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